코.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흘리는 도중 들어온 입지. 오, 컸어. 왜 이렇게 진을 다 빼고 나서야 입지를 하는 건지 접었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는. 어머, 나 결국 입지를 받아내고야 마는 유리바다. 그런데 그 힘이 보통이 아니다. 아쉽게도 녀석의 입에서 바늘이 빠져버리고 결국 다시 한번 포인트 위로 배를 올려보기로 하는데, 입질이 있던 자리에 다시 한번 캐스팅으로 하고 몇 번을 끌었을까. 드디어 녀석의 입질을 받는데 성공하는데, 오다 으아 뭐냐? 어우. 야, 이거 뭐야? 몇 미터야? 와. 몇 미터? 어? 야! 우와, 깜짝이야! 우와! 우와! 야! 으아! 지금 31m에요, 31m. 지금 31m요. 아직 여유 있어요, 31m. 그렇게 안 큰데. 그러니까 그 힘이 장난 아닌데? 야. 이 몸통에 걸려서 그런가 보다. 나도 안 큰 걸 봤는데, 이게 워낙 세니까. 손 조심해라. 야, 아프겠다. 야. 아이고. 야, 이제 가려는 순간 저한테 이제 초들에서 중들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. 끝날. 초날에서 중날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일 줄 알았어요. 사실 이거 보고 아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, 한 번만 흘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흘릴 때 나왔어요.
집에 못 가게 생겨서 한 번 더 올려야겠어요. 아, 일단 사이즈 한 미터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. 아, 어우, 힘 엄청 쓰네. 아우, 힘들어. 아,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. 저는 한 미터 정도 돼 생각했는데 한 미터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. 그치, 미터 10 딱 나오겠다. 딱. 미터. 야, 이게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. 미터 한 12 정도. 딱 그 정도 나오네. 일단, 크지는 않지만, 상당히 좀 소중한 고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아유, 어우, 무게가 엄청 잘 먹어서 그런지 무게가 엄청나네. 아,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랜딩할 때 조류가 역방향이라 조류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. 자, 한 번만 더 흘리고 갑시다. 여기는 완도 그린파! 보통 초날에서 중날, 초들에서 이제 중들 넘어갈 때 이제 어구니, 그러니까 꽃이 한번 팍 펴요. 애들이 먹이 활동을 한번 확 하는데 짧게 하거든요. 뭐 길어야 20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내지 20분.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뭐 더블 바이트 되고 뭐 트리플 바이트 되고 사이즈도 좀 괜찮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의 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. 한번 딱 오는 그 순간에. 지금 이제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다가 아, 오늘은 안 올까 싶어서 이제 들어가자. 제가 이제 수선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흘리고 갑시다. 그랬는데 한번 흘린 거에서 이제 입질이 왔어요. 입질이 왔고, 그거는 제가, 드랙 조절을 좀 잘못해서 터뜨렸고, 그리고 두 번째 왔던 거는 올렸는데, 이제 조류 때문에 생각보다 좀 뭐랄까 힘들게 올렸어요. 맞조류를 맞고 올려가지고 생각보다 또 크기도 컸고 저는 무는 거 봤을 때는 한 80-90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물 속에 있어가지고 제 크기를 잘 가늠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몇 번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 이제 배를 흘리는데 포인트를 좀 짧게 흘리고 있어요. 그런데도 지금 사실 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살짝 듭니다. 그 잠깐 그 피딩 한번 확 폈을 때.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믿음감이거든요. 다 지쳐서 잘 때쯤이죠. 지금 시간이 저희가 오전에 5시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6시 가까이 됐거든요. 12시간 낚시를 했는데 하루 종일 조과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시간을 믿고 계속 캐스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 되게 뭐랄까 힘든 일이죠. 근데 이제 저는 기다렸고 그래도 그 피딩의 맛을 또 봤습니다.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에요. 얘네들의 습관, 습성, 약속의 시간,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움직여주는, 그게 다시 한번 맞아떨어진 순간이에요. 사실 고기를 낚은 것보다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기쁩니다. 이제 해가 저 정도 됐으면 한 번이나 두 번 흘리면 끝날 거예요. 일단은
선장이 오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전에 한 마리 더 싹 물어주면 좋고, 아니면은 집에 가는 거고. 그래도 어 왔다 왔다. 우와 크다 크다. 으아. 오. 으아. 좀 풀어줄게. 오케이. 자 말씀드리는 순간 왔어. 으아. 으아. 아. 형 고기가 이렇게 바로 금방 다가오죠. 사이즈 가늠이 안 돼 지금. 가늠이 안 돼 가늠이. 그러니까 조류가 엄청 미니까 고기가 그냥 처음에는 일로 막 와버려. 그냥 자동으로. 지금 조류 때문에 어우. 이거 사이즈는 아까 고만한데 조류 때문에 아. 떴어 떴어. 왔다. 어디로 갈까? 아까랑 비슷하다. 처음에는 그냥 쫙 와버리죠 그냥. 쑥 온다 쑥 와. 물이 지금 일로 확 미니까 빠지기도 잘 빠질 것 같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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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미터 5 정도 되는 튼실한 부실입니다. 얼른 한 번 정도, 한 번 두 번, 한 번 더 흘려볼게요. 여기는 완도 끝. 예. 아, 자, 마지막 멘트를 또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 흘리는 거예요, 짧게. 해도 이제 다 젖고. 예, 이 부실이 방어들은 해지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껌껌해지면은. 그래서 진짜 마지막 멘트입니다. 한 6번 정도 테스팅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. 마지막까지 좀 믿음을 갖고 기다린 게 그래도 오늘 조가에 뭐 한 70%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뭐 뒤에서도 지금 한 5~6마리 낚았고 저도 지금 2~3마리 정도 이제 낚았어요. 오늘 조가가 오전 오후 해서 그게 좀 한 3마리 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가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제 뭐 이렇게 약속의 시간을 지켜준 부실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완도의 보석 같은 이 협곡에서 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기는 완도 크리퍼스 예스.